네, 안녕하세요. 고전중국어 문법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서론인데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1번 역사개요, 2번 소리, 3번 기호, 4번 음절과 단어, 5번 형태 변화. 자, 우선 역사부터 볼 텐데요. 이 책들은 보면은 중국의 사기, 한국의 삼국사기, 일본의 일본서기, 베트남의 대월사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언어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어는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와 문명의 주요 수단이었고 어떤 언어보다 사용 언어가 많은 언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한문, 한자로 적어볼까요? 한나라 한자에다가 글문자 이렇게 쓰죠. 근데 엄연히 말하자면 이거는 여기서 고전중국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중국어의 옛날 형태, 그것도 입말이 아니라 글에서 쓰는 말을 한문이라고 우리나라에선 불렀어요. 이걸 일본에서는 똑같이 한문, 간붕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에선 이거를 문언은 이제 글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쓰는 문장이다. 문언문, 원옌원 이렇게 부르고 베트남에서는 반온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결국 문언을 베트남식으로 읽은 거예요. 결국 베트남, 중국 비슷하고 한국, 일본 똑같고 이렇게 됐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한문이라고 하는 건 조금 모호한 단어입니다. 한, 한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중국의 한나라죠. 근데 한나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족이라든가 중화 전체를 그냥 한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문은 이제 문자란 뜻도 되고 문장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란 뜻일 때는 한자랑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문장이란 뜻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그러니까 고대의 중국에서 쓰던 서면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는 문언문이나 베트남에서 쓰는 문언이라는 말은 서면어, 글말이란 뜻이고요. 입말이 아니라 글말이란 뜻이고 한국이랑 일본에서 쓰는 한문이라는 것은 중국의 문장이다. 중국의 글말이다. 약간 이런 어투로 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고대의 어떤 중국어 형태, 그것도 입말이 아니라 글말. 그러니까 고대 중국어의 서면어라고 말을 해야 정확하겠습니다. 고등학교나 혹은 국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향가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향가라는 것을 보면은 한자로 글을 쓰고 있지만 한문이 아닙니다. 한자로 글을 쓰는데 한문이 아니라고? 이거는 한국어를 쓴 거예요. 신라시대의 고대의 한국어, 신라 언어를 기록한 것입니다. 글자는 한자를 쓰고 있지만 한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이란 단어 자체가 한족의 문자란 뜻, 그러니까 한자와 똑같은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한족이 쓰는 어떤 글에서 쓰는 문장, 그러니까 고대 중국어의 서면어란 뜻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쪽으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관습적으로 한문이라고 쓰고 있다 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삼국사기, 일본서기, 대월사기 같은 역사서, 뭐 정부의 공식 문서, 행정 문서,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고전 중국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기만 하면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근대 문서, 역사 문서들을 모두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들 사이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다 똑같은 한문이 아니라 약간씩 변화가 있긴 한데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고대 언어다 보니까 지금 외국어 배워서 하는 것만큼 술술 하긴 어렵지만 해독이 다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나라 때 보면은요. 갑골문이란 게 있었죠. 갑골문자. 갑골문자는 거북의 등이 아니라 배에다가 배딱지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새긴 건데요.
이거는 보통 점을 치는 용도로, 점술 용도로 썼습니다. 주로. 그런데 이거는 연대가 무려 대략 1600, 기원전 16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갑골문은 상나라가 멸망할 때 없어져 버렸어요. 다만 우리가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한자에 대한 기록이다. 가장 오래된 한자 혹은 한문 기록이다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청동기 문자 혹은 금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쇠금자를 써서 금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상나라 때, 그러니까 은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주나라 때. 특히 서주 시기에 청동기 문자, 즉 금문이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글씨가 명문이 새겨져 있죠. 이렇게 글씨가 딱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그릇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떤 목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목적에서 이걸 주조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추전국시대의 이름이라면요. 주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대나무를 잘라서 이게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넣은 것이죠. 혹은 목간을 쓰기도 하는데 목간은 그냥 나무, 주간은 대나무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간이 상나라 때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주간은 전국시대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사 재료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상나라 때, 그러니까 상나라 때 갑골문 우리가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한자 혹은 한문 기록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대 중국어의 역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로 이게 끝나냐? 보통 당나라 말기쯤에서 고대 중국어 시대가 끝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이후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고대는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 그 반대는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근대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이게 근현대할 때 그 근대는 아니고요. 고대의 상대되는 말로서 근대입니다. 그래서 상나라 때부터 대략 당나라 말기 정도까지를 고대 중국어라고 보는데 이 책의 저자인 풀리블랭크는요. 조금 독특한 구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원전 551년에 공자가 탄생을 하는데요. 공자 탄생은 중국 역사에서 혹은 사상사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냐? 최초의 제자백가입니다. 제자백가란 당시의 정치 사상가들이었는데요. 공자는 유가의 창시자죠. 그래서 공자 이후로 뭐 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등등 수많은 사상가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이때가 진정한 고전시대다. 마치 서양의 라틴어, 고전 라틴어가 있었던 시대처럼 풀리블랭크란 학자가 고전 중국어 시대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할 때까지. 진시황이 혼란했던 전국을 다 통일할 때까지 공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를 고전 중국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골문도 있었고요. 그때가 바로 전 고전 중국어, pre-classical Chinese라고 하는데 이때를 풀리블랭크는 전 고전 중국어로 봅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있었냐? 물론 갑골문도 있었고 서주 금문도 있었고 청동기에 세웠던 금문, 그리고 시경, 또 서경의 일부, 또 주역의 일부, 이런 우리가 흔히 삼경이라고 부르죠. 사서 삼경할 때. 그 삼경들이 바로 전고전 중국어에 해당하겠습니다. 갑골문도 물론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고전 중국어에는 뭐가 들어가냐. 아까 말했듯이 뭐 공자의 논어, 뭐 제자백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 사마천의 사기 같은 거는 고전 중국어 엄밀히 말하면 좀 이유죠. 근데 고전 중국어가 끝났지만 그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 후대에 입말이 변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넘어서 뭐 송나라, 원나라 이때 되면요. 현대 중국어랑 중국어가 입말에서는, 구어체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회화할 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는 거의 현대 중국어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미. 그런데 글말에서는 마치 공자라든가 맹자가 한 말처럼 그걸 흉내내서 모방해서 쓰는 것이 뭔가 표준적이다. 그리고 품격이 있다. 고전적인 어떤
문법을 모방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서면어, 글말이 됩니다. 글말. 그래서 이 말이 격식있다, 표준적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 고전중국 혹은 한문이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 일본, 베트남,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서 표준적인 서면어, 글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고전중국어는 그 이전 중국어의 영향도 있고 또 반대로 후대에 준 영향도 있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를 할 줄 아시거나 벌써 할 줄 아시거나 혹은 지금 배우고 있는 분이 이 한문을 배우시면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고전 중국어에는 뭐가 있나? Classical Chinese에는 뭐뭐 어떤 예시가 있나? 라고 볼 건데 첫 번째가 중원 방언에 기초한 고어 형태. 약간 옛날 어투예요. 마치 시경의 느낌이 조금 있는, 시경이 전 고전 중국어잖아요. 시경의 느낌이 조금 있는 책들은 춘추좌전이라든가 국어 혹은 뭐 좌시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좌시전. 그리고 노나라 방언에 기초한 논어. 논어는 약간 옛날 형태이고 맹자는 조금 더 진화된 형태, 뭔가 진보가 변화된 형태. 이 둘 사이에는 약 1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왜 노나라 방언이 중요하냐?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맹자도 그 근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원전 3세기 방언. 약간 표준어, 그러니까 공용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이가 있는 방언들인데 장자, 순자, 한비자 등 제자백과 서적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플리블랭크는 여기다가 초방언, 초나라 방언을 조금 추가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사라고 해가지고 초나라 사람들이 지은 문학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초나라 시대에 만든 건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한나라 때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보류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 이 정도 세 가지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리, 발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발음. 한자는 이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마치 관념을 직접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냐. 그냥 텔레파시죠, 이건 거의.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문자라는 거는 뭐냐면 언어를 표기해야 문자거든요.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언어를 표기한 게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가 곧 바로 의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거쳐서 그 언어가 의미나 생각,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고, 이건 틀린 말이고 한자는 단어와 대응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우리한테 이해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마치 개 모양처럼 생겼죠. 강아지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 꼬리, 몸통. 이 상형 문자거든요. 이게 개견자가. 근데 이거는 개라는 단어를 표기하는 것이 상형적인 방법은 취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견이라는 발음과 연결이 됨으로써 개란 단어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요, 반쪽은 이게 개견자 변의 변형이지만 오른쪽에 이거는 글귀 구자거든요. 문장할 때 글귀 구. 그래서 이거는 발음, 왼쪽이 의미. 그러니까 의미 플러스 발음의 어떤 구성으로 개란 단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글자는 구라고 읽어야 읽음으로써 개란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견자와 구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강아지, 그러니까 새끼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안자, 이게 흔히 편안하다, 편안한 안자로 알고 있지만 어찌, 어디라는 의문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음이에요. 동음이에요. 고대 중국에서 편안하다와 어찌 혹은 어디라는 의문사가 발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안자는 편안하다는 단어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두 개가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빌려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성적인 활용이 매우 많다. 한자가 단어를 표기하는 거는 관념을 직접 표현한 게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즉 단어의 음성을 통해서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발음 부분에서는 재구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재구라는 거는 옛날 발음,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발음을, 중국어 발음을 다시 구성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국어 발음은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걸 들으면 되지만 고대엔 녹음기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문제는 이 한자라는 글자의 특성이 알파벳이나 한글처럼 음성을 직접 기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음성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분이라든가, 아분은 쉽게 말하면 라임인데요. 형성자, 아까 방금 봤던 의미 반 소리 반의 어떤 형성자의 형부가 아니라 성부, 발음 부분을 봄으로써 재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스웨덴의 언어학자였던 베르나르드 칼그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아카이드 차이니즈는 상고시대, 우리 중국 분류는 상고음 이렇게 분류가 되고 Ancient Chinese하고 Middle Chinese가 중국식으로는 중고음, 상고시대는 많이 옛날, 중고시대는 중간 정도 옛날 이런 뜻인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처음 시도했고 제리 노먼은 이제 Archaic Chinese는 Old Chinese로 이 두 개는 그냥 Middle Chinese로 합쳐버렸는데 이 책의 저자였던 플립 랭크는 이 Ancient Chinese, 베르나르드 칼그렌 Ancient Chinese를 Early Middle Chinese, 그러니까 전기 중고 한어, 그러니까 EMC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후의 시대 거를 Late Middle Chinese, 후기 중고 한어, LMC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구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발음이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발음되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구라는 거는 참고용으로 이 단어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단어와 저 단어가 상고시대에는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무조건 한자가 옛날에 이렇게 읽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절이라는 걸 볼 텐데요. 아까 말했듯이 한자는 발음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다 보니까 글자의 발음이 어떻게 읽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절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반절이 그럼 뭐냐? 하나의 음절을 성모와 문모로 나누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 동력 동자로 예시를 들자면은 동은 덕홍 반, 반 혹은 덕홍절 혹은 덕홍 반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동자가 동 중국어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첫 번째 자음 이니셜이 성모에 해당하고요. D 그리고 운모는 뭐냐? 여기서 옹 나머지 부분 그 주요 모음과 주요 모음이 여기서 O가 되고 운미가 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 운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와 운모를 합쳐서 느, 옹, 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덕덕자가 그럼 여기서 옛날식으로 발음을 쓰면 덕 이렇게 되고 홍자는 홍 이렇게 돼서 드, 옹 해서 합치면은 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간단히 말해서 동력 동자를 쓸 건데 여기서는 초성만 떼고 홍자에선 나머지 종성, 중성, 종성을 떼면은 동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최소한 후한시대부터는 중국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한자의 발음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서라고 해가지고
글자끼리 아분이 되는 어떤 운에 속하는지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운 같은 책이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 넓을 광자에다가 음운운자 이게 되는데 광운 같은 책을 보면은 이 글자가 무슨 반절인지 어떤 라임에 어떤 운모에 속하는지 그걸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기 밑을 잠깐 지우고요. 그리고 성조에 대해서도 쭉 두 번째로 살짝만 볼 텐데요. 평상거입이라는 성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중고시대의 성조고요. 상고시대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상고시대에는 성조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입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상고시대의 입성은 P, T, K로 끝나는 소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 앗, 악 이런 식으로 딱딱 끊기는 소리가 상고시대의 입성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발음이 S로 끝나는 거 뭐 아스, 타스 이런 식으로 스 발음으로 끝나는 것이 상고시대의 거성이었고 상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생긴 기호를 쓰는데 이거는 성문 파열음이라고 해서 약간 하고 딱 목구멍이 막히는 소리가 나요. 이것이 상고시대의 상성이었고 중고시대에는 각각 상성, 거성, 입성으로 변했습니다. 나머지가 당연히 다 평성으로 갔겠죠. 상고시대 나머지 음절들이 중고시대에 평성이 된 건데 문제는 중고시대의 평상거입이 정확히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성조에 대한 기록도 주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음표를 그린다고는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대 중국어에 어떤 성조에 대응되는지 이건 알 수가 있잖아요. 현대 중국어에는 1성, 2성, 3성, 4성이 있는데요. 물론 경성도 있지만 여기선 제외합니다. 이게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1성은 아 하고 평평한 성조, 2성은 아 하고 올라가는 성조, 3성은 아 하고 저음, 낮은 소리가 나는 성조, 4성은 아 하고 내려가는 성조입니다. 그래서 중고시대의 평성이 현대 중국어의 1성과 2성으로 나뉘어졌고 중고시대의 상성은 3성으로 많이 가는데 4성으로 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중고시대의 거성은 일반적으로 4성이 되고요. 입성은 현대 중국어에서 없어졌거든요. 뭐 어디로 갔겠어요? 1, 2, 3, 4성으로 다 흩어져서 들어갔겠죠. 입성은 현대 중국어에서 다 흩어져서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걸 간단히 알고요. 그리고 혹시 한시를 배우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평측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평평할 평, 기울어질 측. 이거는 어떤 거냐? 평성은 그대로 평성으로 가고요. 나머지 상거입을 합쳐서 측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한시에서 운율을 맞출 때 평평평, 측측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뭔가 음운 그런 걸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의 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상형적인 요소가 많다. 마치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림은 아닌데 마치 그림의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만든 문자이다 라는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의 모양을 그대로 그린 해일자, 달의 모양을 본뜬 달월자. 왜냐? 왜 초승달의 모양을 했냐? 동그랗게 그리면 해랑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을 따라서 달월자를 만든 거고 지사라고 해서 개념을 뭔가 추상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로로 선을 긋고 그 위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윗상, 이게 윗상자고 가로로 선을 그어서 그 아래에 점을 찍은 아래하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회의라는 것은 의미를 합쳤다라는 것인데 입구자, 입을 뜻한 입구자와
새를 뜻하는 새조자를 합치면은 울 명자가 됩니다. 새가 입으로 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이라는 발음을 가진 울다라는 단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입구자와 새조자를 합쳐서 만든 울명자가 바로 회의 문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 이거는 의미 플러스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수변이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물수자가 붓으로 쓰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편방으로 들어가는데 장인 공자랑 강강자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강 그리고 오를 가자랑 강하자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 물수는 의미, 뭔가 하천, 신의 물줄기란 의미고 공강, 가하 이건 발음 부분인 거죠. 강강, 강하. 전주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한 것인데 일단은 바꾸어서 주석한다, 바꾸어서 풀이한다 라고 알아둡시다. 이거는 생각할 고자 그리고 늙을 노자, 생각을 많이 한다, 늙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연관이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약간 뭔가 노파심이다 하는 식으로 뭔가 늙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애늙은이 같다. 그래가지고 전주라는 원리가 있고, 근데 사실 현대 한자학에서 전주는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용어가 너무 모호해서 정확히 무슨 의미로 썼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가차입니다. 아까 봤던 편안을 안자가 편안하다와 어찌란 단어가 고전 중국어, 고대 중국어에서 동음이어였기 때문에 이 글자는 원래 편안하다를 올려서 위에서 만들었는데 어찌란 단어로 빌려서 표기하는 거예요. 빌릴가, 빌릴차. 차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음성적인 차용이 바로 가차에 해당하겠습니다. 음절과 단어. 일반적으로 고전 중국어, 현대 중국어도 뭐 어느 정도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한자로 표기되는 한 음절이 단어와 일치됩니다. 이거 단음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국어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A. 이것은 단어 전체의 의미가 각 형태소를 결합한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입니다. 임금 군자와 아들 자자가 합쳤는데 군자, 이건 이제 성인 군자, 군자다운 이런 어떤 단어로 파생되었거든요. 임금의 아들은 이제 왕자라든가 뭐 그런 거랑 의미잖아요. 근데 군자라는 거는 뭔가 도덕적으로 혹은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군 플러스 자가 군자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을 서자, 몇 기자, 그러니까 많고 적다 하면은 거의, 아마도 이런 식으로 더 확장된 의미가 나오는 단어가 있고요. B, 이 기다릴 숫자와 수유, 잠깐이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음절의 전체 또는 부분을 중첩하여 만든 다음절 어휘입니다. 탁탁, 반짝반짝, 곡속, 벌벌 떠는 같이 뭔가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당랑, 사마귀, 실솔, 귀뚜라미 같이 작은 곤충들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C. 다음절 외래어. 산스크리트어 슈라마나를 음차한 사문, 수행승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이제 모래사자 문문자인데 모래의 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슈라마나의 음차어예요. 그리고 아마도 흉노족 언어에서부터 한족 언어로 차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탁타 혹은 낙타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이 탁타가 낙타와 똑같은 건데 낙타가 중국에 원래 살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흉노족 언어 같은 거에서 뭔가 외래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 언어들은 다음절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어로 여러 개 음절로 음차를 해온 거죠. 차용을 해온 거죠. 그리고 D, 이것은 두 개의 단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축약되어 하나의 한자로 표기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합음이라고 하는데요. 합할 합자의 소리음자. 예를 들어서 어조사 저자. 어조사 저자는 어조사 지 플러스 호입니다. 여기서 지자는 그것
실은 대명사고 호는 어디에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의문 어기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 언, 어조사, 지, 어조사, 언이 합해진 거고요. 귀, 이, 자는 뭐뭐일 뿐이다. 이, 이. 합, 어찌 아니다. 왜 아닌가. 어찌, 호, 아니, 불. 어조사, 여, 뭐뭐, 야, 호. 이때 호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뭐뭐인가? 이건 사악할 사로 적혀있지만은 어조사, 야로 읽어야 됩니다. 이런 야와 여는 아마도 방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단음절로서 의미에 있어서 두 개의 형태소와 대응되지만 두 개의 형태소 중 한 성분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조사 언 같은 경우에는 어조사 뭐 어디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지자는 그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혹은 그것에 라는 뜻인데 이 언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형태소 경계인지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현대중국어로는 엔 이렇게 있는데 이 엔 성분이 어조사지 그러니까 대명사 지자에 해당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지가 연 현대중국어로 란 이렇게 있는데 역시 지자가 엔에 대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듯한데 뭐 확실히 이거를 확정하기는 플리블랭크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어의 형태 변화인데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거성으로 발음되는 거 그러니까 내려가는 성조 중국어의 현대 중국어의 네 번째 성조에 대응하는 거성 으로 발음되는 것이 몇몇 개 있는데 이거는 나머지 성조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왕 이건 임금 왕자인데 왕 이렇게 읽으면은 왕 노릇하다 왕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고 하오 라고 읽으면 형용사로 좋다란 뜻인데 하오 이렇게 읽으면 동사로 좋아하다 으어 이거는 악자로 읽는데 형용사로 나쁘다 라는 뜻이 우 이거는 동사로 싫어하다, 싫어할 오, 미워할 오, 그리고 술의 승자, 청 하면 타다 라는 뜻인데 성이라고 읽으면 술의 그 자체, 탈 것, 그리고 쪼 하면은 동사로 앉다, 근데 쪼라고 하면은 자리, 그러니까 좌석 이렇게 되고요. 두어라고 하면 이게 한국 발음으로 탁 이렇게 돼서 입성이 되는데 측정하다, 헤아리다 이런 뜻인데 뚜 라고 하면 정도, 뭐 온도, 뭐 이런 식으로 각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탁 내려가는 성조가 되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어휘에서 파생 과정을 거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B,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무성 성모와 유성 성모 사이의 교체가 타동사와 자동사 또는 중성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파생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플리블랭크도 의문을 연구하는 학자였는데요. 사실 그분이 봤던 자료와 현대 우리가 확인 가능한 자료 양을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자료와 많은 학술적인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보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블랭크가 제시한 추정 의문, 그러니까 재구된 고대 발음은 제가 여기서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대신 현대학자들, 예를 들어서 정장상방이라든가 백스터 사가르가 제시한 발음을 여기서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견자, 찌엔하고 현자, 시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중고음으로 추정컨대 그 당시에는 겐, 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성음, 이건 유성음인데 그냥 보다에서 나타나다, 즉 뭔가 보이도록 만들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일 현자로 글자가 분화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촉자 뭔가 부착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의 촉자인데 이거는 중고음이 대략 지역으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속자, 속하다, 부착하다, 부착되다 라는 단어는 중고음이 대략 지역
지역으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여기 D가 하나 더 들어가요. 지옥.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상고 중국어의 모음 교체가 뭔가 의미적인 어떤 연관성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인데, 한국어도 그렇고 현대 중국어도 단, 담 발음이 지금은 똑같은데 상고 시대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걸 먼저 하자면은 람 정도 낮고, 이거는 름 정도로 났거든요. 상고음 같은 경우는 별표를 붙여서 제시할 겁니다. 름, 람 하고 아, 으 발음 교체가 있죠. 이런 거는 뭔가 어원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단어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때는 주요 모음만 바뀌고 성모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운미는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되는데 음운학 용어로 방전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는 바뀌다 라는 뜻의 전자고요. 곁방자, 바뀔 전자, 방전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역자고 이거는 영자죠. 역은 뭔가 거꾸로, 거스르다, 반대로 이런 뜻인데, 영자는 맞이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상공까지 갈 것도 없이 역자는 입성이고 K, 영자는 NG, 비음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성모도 같고, 뭐 성모는 다를 수도 있는데 주요 모음이 같고 운미가 다른 거예요. 대신에 조음 위치는 같습니다. 운미가 다른 그런 관계인데, 사실 반대편이라는 건 맞은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은편은 또 반대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원적으로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K와 NG가 교체되는 거, 주요 모음은 같고 운미만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방전, 이런 건 대전. 그래서 일장의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